정릉천을 둘러싼 마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곳을 버들치 마을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릉천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버들치가 있기 때문이죠. 버들치는 우리나라 산간 계류에 사는 1급수 지표종이라고 하네요. 하여 버들치는 정릉천의 주인이자 마스코트입니다. 그 버들치처럼 버들치 마을을 지키는 또 한 사람, 바로 이장님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습니다. 다들 궁금하잖아요. 정릉천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래서 청소만 하다가 좀 뭐 수질 검사 키트가 있다 하여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물이 뭐 마실 정도로 깨끗하다는 알 수 없지만 전에 비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다, 경향성 정도는 알 수 있다 하여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장님은 정릉천 별동대라는 이름으로 정릉천 수질 검사를 매월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순천향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검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걸로 pH랑 수온을 잴 거야. 먼저 pH 농도를 체크합니다. 이 정도 물에 잠겨. 그리고 NO3, PO4, COD가 있는데 약간 온도, 그리고 COD, PO4, NO3 검사를 통해 수질의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고 1분. 합니다. PO4는 1분. 그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뭐라 할지 저희는 모르죠. 예. 근데 뭐 전날에 비해 좀 탁하다,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트로 하면은 뭐 정밀하지는 않지만, 아, 뭐가 조금 산소가 좀 부족하고 뭐 pH가 좀 높았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말하시네요. 그러게요. 정릉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정릉천에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먼저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정릉천 별동대와 정릉천 수질 검사를 시작해볼까요? 버들치가 산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버들치만 보이면은 신이 나 있는 이장님, 언제부터 버들치를 사랑하셨는지 물어볼게요. 정릉시장 개울장 프로젝트 매니저로 시작을 했고, 코로나 때 개울장 예전 모습대로 잘 할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마침 정릉천을 거니고 있었던 것 같았고, 이제 버들치를 보니까 아, 버들치가 사는 마을, 이거 뭔가 이렇게 떨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이제 마을 여행, 작은 스팟스팟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으로 동네 여행들 좀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제 마을의 비전 세우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버들치가 사는 마을 함께 잘 갖고 오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버들치가 그 버들치냐, 그게 아니라 버들치 안에는 이제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정릉 동네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희끼꼬머리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니까 꼬마 친구들도 많잖아. 그래서 각자 각자 모두가 함께 하는 이 마을에서 그들이 좀 더 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면 작고 좋겠다. 귀여운 버들치를 동네에 사시는 모든 분들로 상징하다니, 어쩌면 이장님이 생각하는 진정 행복한 마을은 다 함께 모여 사는 버들치처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마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어느 카페로 들어가네요? 이거 무단침입 아닌가요? 작은 창고에서 파란 박스를 꺼내었고 그 안에는 파란 장화가 있네요? 아,
수질 탐사 때 쓰는 도구들을 여기다 두고 쓰나 봅니다. 우리 버들치 마을 함께 꾸리고 있는 슬로 카페 달팽이 사장님이 이렇게 공간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여기는 우리 아지트예요. 네. 그래서 음악회랑 밥상 여기에서 주로 많이. 아, 그렇군요.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 돕고 돕는 사이인가 봅니다. 이제 자원봉사 학생들은 장화를 갈아 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볼게요. 오늘은 수질 오염 그 검사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담벼락 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수질 오염 체크부터 하려고. 사진도 같이 찍고 헉 즐거워 보입니다. 일이라고 하면 귀찮을 수도 있으니 이장님과 봉사자들은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네요. 자, 이제 정릉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릉천은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라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게 깨끗합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한양 사람들이 피서를 즐기러 왔던 핫플레이스였죠. 히트에 흐르는 물을 담아서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세계의 변화를 지켜봅니다. 아, 이거 뭐 소개해야 되는데. 초만 해보자. 그리고 천의 높이와 폭도 재고요. 그것들을 다 적어냅니다. 버들치가 1급수에만 사는 생물이다 보니까 이 버들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릉천 수질 검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새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 정릉천만큼은 계속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수질 검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서울 안에 자연이 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이 자연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잘 보존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녀들의 맑은 눈동자처럼 정릉천도 깨끗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물어볼게요. 정릉천과 저희 별똥대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맨 처음에 서울에 이렇게 맑고 자연 친화적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를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힘써주시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릉천을 지키는 대표적인 분이라 왠지 많이 든든합니다. 지금 쓰레기 담당이에요? 아, 저 잡일하고 있어요. 잡일? 후배라도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주고 있어요. 아,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학교에도 플로깅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담배꽁초가 비율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들치 마을에서는 그래도 지금 같은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처럼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엄청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서 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그 경험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라 전혀 정릉천에 발 한번 안 담궈본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어린 왕자의 말이 생각나네요. 막연하게만 정릉천이 맑고 예쁘고 버들치만 산다 이렇게 말하고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수질 검사를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그거에 따른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도 밟아보고 하니까 되게 시원했고 뭔가 자연에 한번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수질 검사 처음 해봤는데 그 상류 하류 이렇게 검사하는 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그냥 봤을 때는 단지 맑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함으로써 이 종이에 기록을 해서 이 정릉천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아니면은 좀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존하기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정릉천을 따라서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정릉천이 좋아서, 또 누군가는 정릉천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다 함께 모여 사는 버들치처럼 정릉천 별동대가 가는 길은 참 예쁘기만 하네요. 앞으로도 쭉 그들의 오늘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버들 버들 버들치 들 들치 들치 버들치 치 버들 버들 버들치 아 틀렸다 치 어? 치 치 어? 야 치사하게 너희들만 어, 그렇게 깨끗한 물에서 사냐? 나도 놀러 가고 싶어.